예, 이게 제 발인데요. 발입니다. 통기부스를 하고 있는 기간에도 이 발가락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통기부스를 해드리거든요. 통기부스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만큼. 이렇게 뒤꿈치 빼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편한데요. 발가락 운동은 하셔야 나중에 발목 제어를 잘 하고요. 그런 다음에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되네요. 이때 이제 환자분이 한두 달 정도 하셔야 되는 운동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이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겁니다. 뒤로 완전히 제끼는 운동. 자, 드라마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초. 뒤로 완전히 이렇게 제끼는 10초 쉬고. 그리고 10초 쉬고. 근데 갑자기 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강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프기, 자, 여기 딱 잡고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돼서 10초 쉬고, 그리고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돼서 10초 쉬고, 이거를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는 이겁니다. 마무리는, 모든 운동의 마무리는 한 2, 3초씩, 2, 30초씩 이렇게, 그리고 살살,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을 합니다. 통기부스를 풀고 나서부터 해야 되는 발목을 뒤로 제꼈다, 바깥, 발바닥으로 제꼈다, 그리고 가볍게 돌리는 운동을 말씀드렸고요. 강도는 항상 그렇습니다. 강도는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안 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또는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아프기 시작한 것보다 조금만 더 해서 10초. 이것을 아침에 10번, 오후에 10번, 저녁에 10번. 그리고 모든 운동의 마무리는 혼자서 발목 돌리고 10여 초. 그다음에 손으로 잡아서 가볍게 발목 돌리고 한 10여 초. 자, 여기까지가 재활 운동 치료입니다.